실패한다 해도 해보는 거야. 샘, 카마이클, 빌, 오스틴, 그리고 해리 브라이트. 행운을 빌어. 솔직히 말해요, 어떻게 살 수 있죠? 음악 없이 노래와 춤 없으면 어쩌죠? 그래요, 음악이 있음에 난 정말 감사해. 아가씨가 도나의 딸이군. 나 진짜 몰랐었네. 어쩐지 나직들하니. 소피 아니 소피아? 소피예요. 맞아, 소피아는 그리스식 이름이야. 우리 이모 할머니 이름이 소피아였지. 소피아라는 분의 이름에서 땄대요. 도난 어디지? 만나보고 싶은데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그래, 우리 기억해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어, 그러시면 안 돼요. 아저씨들이 여기 오신 건 비밀이에요. 초대장은 제가 보냈거든요. 엄마는 아직 모르고 계세요. 왜? 왜냐면 엄만 늘 옛날 친구분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들을 모두 초대하면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아, 그런데 엄마가 지금은 결혼식 준비 때문에 좀 그러고 그런 상태라 아마 계획에도 없던 손님들 얘기까지 꺼내면 숨 넘어가실 거예요. 잠깐만 소피.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는 게 도나가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휴가차 오신 척 해주세요. 물론 결혼식에서 아저씨들을 보시면 놀라시겠지만 비밀은 그때 가서 알려드리면 돼요. 하지만 엄마 내가 걷기도 전에 춤 췄대요. 소피, 이거 실수하는 거야. 또 말하기 전 난 노래를 불렀대요. 어찌 그랬는지 참 신기하죠. 이 멜로디 그 사람의 팬이죠. 그래요, 음악이 있음에 난 감사해요. 모든 기분 내게 주죠. 솔직히 말해요, 어떻게 살 수 있죠? 음악 없이 노래와 춤 없으면 어쩌죠? 그래요, 음악이 있음에 난 정말 감사해. 잠깐만 소피. 난 아가씨의 이 깜짝 쇼를 망쳐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가 도난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도난 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낸 게 아가씨라면 난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요. 전 아저씨가 여기 계셨으면 해요. 왜? 왜냐면 이건 제 결혼식이니까요. 그리고 전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되길 바래요. 아가씨 정말 못 말리겠구만. 엄마보다 한 술 더 떠. 우리 아들 녀석들이랑 만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틀림없이 아가씨가 다 망쳐놨을 테니까. 아들 녀석들이요? 애들이 있으세요? 두 녀석 있지. 언젠가 꼭 한번 여기로 데려와 보고 싶고. 우리 엄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것처럼 말이죠? 난 눈이 좋아 금발의 머리를 가졌죠. 모두에게 그걸 노래할 거야. 얼마나 내 삶이 기쁜지. 음악이 있으면 난 감사해요. 그래요, 음악이 있음에 난 정말 감사해요.
여기 스타일러 있지? 네? 방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사이의 케미를 무시할 수 없을걸? 꼬마가 불장난하면 이불에 오줌 싸요. 넌 나를 놀리니 너처럼 어린애 하고 놀 수가 없단다. 그럴 순 없단다. 그만해요 신사답게요 엄마가 알면